뒤돌리기 선택을 자 이렇게 짧은 쪽으로 네. 첫 득점 성공. 아까 한지현 선수가 같은 시도를 하다가 득점을 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네. 네, 황득희 선수 제대로 각도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좀 빠르죠. 네. 또 기록이 있는데 그 당시에 황득희 또 이우경 이 두 명의 선수가 승리를 했었습니다. 예. 자, 득점이 나왔습니다. 공격이 나왔습니다. 황득희 선수의 아주 시원한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서부터 이제 휘어지는 각도 영상을 해줬고요. 예. 충돌로 뒤돌리기 시도인데 아, 노란 공과 이제 충돌. 와, 있는데요. 좋습니다. 네. 득점 성공. 이어서 공격 강민군. 아, 상당히 어려운 공 지금 시도를 했고요. 예. 내 공과의 충돌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게 만들어진. 야. 네, 뒤돌리기 득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민구 선수입니다. 자, 이 공 짧아지는 각. 네. 네, 잘 들어갔어요. 2대2 동점. 2대2 동점. 다시 공격은 성면. 다음 공 포지션 플레이까지 노렸던 지금 강민구 선수의 뒤돌리기 공략인데. 예. 다음 공이 이제 완벽하게 연결이 된 상황은 아니에요. 자, 서봉피아비 선수 시도합니다. 지금은 빗겨치기죠. 아, 정확하게 성공. 앞선합니다. 돌려내댄스. 다시 공격. 강민구. 3점째가 기록되면서 뒤집혔습니다. 리드하게 되는 블루원 리조트. 한때는 뭐 강민구 이 서롱피아비 두 선수의 이 4세트 조합이 최강이었던 적도 있었죠. 맞습니다. 그 이름값만으로도 정말 최강이잖아요. 네. 예. 부드럽게 힘을 빼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짧아지는. 예. 네. 좋습니다. 득점이 확실하게 되긴 했지만 좀 약했어요. 야. 그러다 보니까 자, 득점 이후에 목적구 하나만 지금 보이지 않나. 예. 노란 공이 보였더라면 뒤돌리기가 굉장히 쉬운 또 배치가 나왔을 텐데 세워치는 자 스롱피아비 선수의 공이 네 들어갔습니다. 자 이 두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 점수를 올려주고 있는데요. 5점째 지금 뭐 스롱피아비 선수의 출발로 시작이 됐었던 지금 이 혼합복식. 예. 아, 어려운 공 스롱피아비 선수가 우선 다 해결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끌면서 아, 마지막에 이제 회전이 좀 살아있어야 돼요. 야 정확하게 갑니다. 6점째가 됐습니다. 블루원 리조트. 두 선수가 지금 3점씩 연결을 지금 계속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뭐 결코 쉬운 배치가 나왔다고 할 수가 없는데 스롱피아비 선수도 멋지게 해결을 해주고 있고 또 강민구 선수까지 두 선수의 지금 조합이 또 잘 맞아 떨어지고 있네요. 네. 자 코너 쪽으로 가는데요. 네, 좋아요. 와, 흐름이 이렇게 또 이어지는군요. 7대입니다. 지금도
퍼펙트 큐까지 있죠. 한 번. 네.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선압 복식 모습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득점을 워낙 잘해줬어요. 예. 두 선수의 득점이 아주 골고루 이어졌는데. 아, 황득희 선수도 여기서 네, 멋지게 교차를 시켜냈습니다. 네. 일단 먼저 풀어냈고요. 이어지는 이우경 선수의 스트로크입니다. 야, 타임아웃 요청. 자,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자, 지금 뭐 파란공 쪽으로는 그래서 뭐 뱅크샷도 좀 어렵고 비껴치기도 쉽지 않은 각도인데 예. 지금 하얀 공 좀 충돌의 위험이 있지만 충돌을 빼내면서 비껴치기 시도를 하는 게 어떨까. 오, 근데 파란 공 쪽을 보네요. 자세도 좀 불편한데 예. 넣어치기는 아니었고요. 자, 각도상으로 코너 돌아서, 오, 코너 돌아서, 돌아서, 와. 들어갔습니다. 야. 자, 선수팀입니다. 이윤경 이어서 다시 공격은 황득희. 뱅크샷 득점. 와, 저는 뭐, 이 걸어치기가 지금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사실 예. 좀 어려운 각도가 아니었나 보여졌는데, 오늘. 와, 일단 목 접고 충돌은 피했고 아, 들어갔습니다. 네. 자, 4세트의 세트 포인트 블루온 리조트. 충돌 나지 않으면서 또 정확하게 득점 예. 연결기는 네. 진행이 됐습니다. 이우경 옆 돌리기. 아, 교차가. 아, 절묘했습니다. 네. 자, 먼저 이우경 선수가 득점에 성공했고요. 네, 이우경 선수의 지금 이 옆돌리기도 조금 위험하긴 했어요. 예. 약간 얇은 두께 맞으면서. 자. 자, 이렇게 되면서 4세트 경기는 블루온 리조트의 승리입니다. 4세트 스코어 2대2 다시 동점으로 돌려